오륜교회 담임 김은호 목사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동참. 크리스천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1인 시위 김은호 목사 대세 거부 크리스천들 제재받을 것. 국회 앞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릴레이 나서 성도들도 자발적 동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무너뜨리고 역차별 불러와 건전한 비판조차 차별이란 프레임에 묶여 제재받아 학생 인권 조례로 학생들의 임의 영향, 동성애 확산, 남자 며느리와 여자 사이 보는 날곧 오야 말 것.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기독교계 지도자들의 릴레이 1인 시위에 이번에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가 나섰습니다. 김은호 목사는 12일 오전 8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육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해당 법안이 다음 세대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죠. 김 목사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많은 이들에게 역차별을 불러일으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앞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교회는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다. 성소수자들이 언제 교회 안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가? 없다며.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입법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역으로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회와 가정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만약 이 법안이 제정되면 건전한 비판조차도 차별이라는 프레임에 묶여 법으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며 특히 대세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많은 목회자와 교사와 학부모들이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영혼학원을 이끌고 다니엘 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다음 세대에 높은 관심을 보여온 김 목사는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미 편향된 학생 인권조례와 동성간 결혼을 미화하는 방송 미디어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래서인지 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동성간의 결혼을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에서도 동성애가 급속히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런데 만일 국회가 독소조항을 그대로 놔둔 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면 불의의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면 그들은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 동성애자들이 급증하게 될 것이며 급기야 남자의 며느리를 맞아들이고 여자 사회를 보게 되는 그런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고 했죠. 그는 그러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일에 국민 여러분들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진평년 집행위원장 기름평 교수와 서울 차반현 상임총무 안성문 목사 그리고 김 목사의 1인 시위 소식을 들은 오륜교회 성도 2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한편 얼마 전에 시위 나섰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원 목사를 비롯해 광림교회 성도인 국민의힘 태용호 의원, 진평현과 서울 차반현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릴레이 시위는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진행되며 그동안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 분당 우리교회 이찬송 목사, 새해된교회 소강성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등이 동참했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